여기 산성화된 몸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사러 붐비는 사람들 중 그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호박 있어요? 네, 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올해 43살 박재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건강을 위해 가족과 함께 먹는 식재료는 직접 고른다고 하는데요.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주혜 씨. 장보기가 피곤했던 걸까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주혜야, 물 좀 먹고. 기력이 없는 아내가 안타까운 남편. 주혜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 6년 전에 제가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면역력이 좀 떨어졌나 보다. 1년 뒤에 검진을 받으면서 자궁경부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자궁경부암 진단. 가족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와이프 앞에서는 약한 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병원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와이프랑 같이 차에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고 암 진단 이후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집안일부터 아이들을 돌보는 일까지 모두 남편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3년 뒤 또 한 번 폐 옆쪽 림프에 전이가 됐다라는 말에 왜 나한테? 그때는 항암 6번, 방사선 32번. 거의 한 달 동안 15kg, 일주일 동안 거의 10kg가량이. 올해 3월에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PET CT를 또 찍게 됐어요. 찍었는데 또 폐 혹이 있다고 해서 이번엔 정말 아니겠지. 나 정말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 되게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또 나한테. 한 번도 아닌 연이은 암 재발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는 그녀. 단순하게 생각했던 면역력 저하가 암까지 불러올 줄은 몰랐다는데요. 냉혹한 현실과 떨어질 대로 떨어진 체력. 그래도 기운을 차려보려 노력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우리 아들 유니폼인데 다음날 또 경기가 있어서 빨아야 돼서 제가 이걸 빨아야 되거든요. 축구 선수가 꾸민 아들을 위해 유니폼만큼은 직접 빨아주고 싶답니다. 아픈 몸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다는 주혜 씨.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미안해요. 6살, 7살 때 엄마의 아픈 부재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철이 많이 들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요. 몇 년 동안 이어진 엄마의 투병에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전 이것마저도 안 하면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아닌 엄마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들을 챙기고 싶은 마음.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주혜야, 뭐해? 엄마 왔어? 빨리. 힘든데. 괜찮아. 내가 빨아줄까? 아니야, 지금 다 했어. 다 하고 이제 얼른 나갈게. 너무 안쓰러가지고 죽이라도 써가지고 오면은 안 먹는다고 진짜 막 그게 암이 그런 건가 하고 진짜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는 막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엄마도 힘든데 밥이나 먹었냐, 살아는 있냐 계속 저를 챙겨주세요. 친정엄마는 아픈 딸을 대신해 손주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의 끼니가 걱정돼 매일같이 찾아와 밥상을 차려주고 있다는데요. 오늘도 친정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건강식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와. 지금은 건강식으로 먹지만 과거 그녀의 식습관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그냥 보이는 대로 뭐 떡볶이, 라면, 분식 뭐 이런 거 간단한 그냥 간편식을 많이 먹었었죠. 자극적인 분식을 즐겼던 그녀. 과거 그녀의 식단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체내의 산도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수분 섭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과거 박주혜 씨가 섭취한 음식은 대부분 산성도 높은 식품에 치중된 식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폐하 7.4 정도로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몸속에 있는 중요한 효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한 산도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에 치중되지 않은 산성과 알칼리성의 밸런스가 맞춰진 식단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우리 몸의 건강한 산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산성 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을 나누는 기준은 소화 후에 남는 무기질 성분으로 알 수 있어요. 소화 후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남는 경우는 알칼리성 식품이고 소화 후 인, 황, 염소 등 산성 물질이 남는 경우를 산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식품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평소 자주 섭취하는 6가지의 음식을 태워 소화 이후 상태의 환경과 동일하게 만든 후 중성수에 지시약을 넣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알칼리성에 가까울수록 보라색을 띠고 산성에 가까울수록 붉은색을 띄었는데요. 이렇게 산성과 알칼리성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신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제 신경 써야 될 수치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백혈구가 3,000개 정도로 나옵니다. 주혜 씨의 경우 일반인보다 백혈구 수치가 현저히 낮았는데요. 뭐 한 4,5,000개, 5,6,000개, 뭐 염증이 심한 사람은 막 9,000개, 만 개도 나오는데 3,000개 정도면은 조금 전반적인 면역 세포가 조금 떨어져 있다. 사실 온 몸의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이 조금 균형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어떤 활성산소 수치라든지 뭐 항산화 수치 같은 것들을 또 참고삼아 체크를 하는데 보통 5단계로 얘기를 했을 때 4단계 정도 3,000이 넘는 수치가 나와서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소위 몸이 산성화된다고 그러죠. 산성화되는 체내 변화들을 분명 유발하고 그게 정말 많은 병들의 근간이 됩니다. 생각보다 충격적인 검진 결과에 마음이 무거워진 그녀. 제가 면역력과 체력이 약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활성산소가 수치가 높다? 그래서 내 몸이 산성화된다? 처음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걱정이 되네요. 체내 산성화를 막고 무너진 신체 밸런스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몸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분은 각종 대사작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신체의 pH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수분입니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증상이 계속될 경우 만성 탈수가 오면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몸속에서 약 2%만 부족해도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상실되고 10%가 부족하면 뇌의 심혈관 질환, 심한 경우 사망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의 물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이지만 한국인의 평균 물 섭취량은 1리터 이하로 국민 중 62%는 수분 섭취가 많이 부족하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